동의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책임을 대법원이 지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게 된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상에 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배춘입 투표지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제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배춘입 투표지의 위조 사건이 갖고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대법원에 보관되고 있는 모든 3차 이걸 친 재검표의 감정 목적물이 이 원고나 피고 측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봉인 해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또 위조 사건과 별도로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를 대법원들이 저지른 건데, 대법관들 저지른 건데,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더군요. 천대엽 씨가 직무유기로 당장 고발이 돼야 될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봉인이 원고와 피고가 관계하지 않고 해제가 됐다는 것은 감정의 대상물 자체가 감정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제가 문의를 드리고 네, 싶네요. 계속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참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수정 변호사와 같이 갔던 조슈아와 또 인쇄 전문가 이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봉인 얘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왔죠. 봉인 얘기가 나왔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왔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수정 변호사가 지금 문수정 변호사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지 못했는데 그냥 있는 분들의 이저 진술도 중요하지만 법정에서 변호사가 대법원과의 대화 속에서 보거나 들었던 얘기는 이거는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봉인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확인이고 뭐고 증거라면은 당연히 봉인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냥 아무나 볼수 있도록 하고 아무나 꺼내 볼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나중에 감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 감정을 위해서 봉인을 보관을 해 놓는 건데요. 근데 그안 했다는 자체가 문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다음에 봉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거나, 다음에 언급한 것을 들었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소중한 증언이기 때문에 지금 조슈아가 얘기한 것, 조슈아 씨가 얘기한 것, 다음에 인쇄 전문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음에 문수정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우리가 고소고발을 할때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연수원의 재검표 현장에 들어갈 때 조슈아 씨가 집이 지방이기 때문에 올라와 서울의 저희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도 꼬박 밤을 다 새워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이렇게 와가지고 한몇 시간 잠을 부치고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저하고 맨 처음 나눈 대화가 뭔거 아니까 배춘입 투표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문수정 변호사와 함께 갔더만은 봉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찍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6월 29일 날 오전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봉인을 지금도 그런 했기 거죠. 때문에. 봉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더 밀어붙였어야 됐는데 그렇게 지금도 법원을 어떻게 믿냐 이 이야기가 조슈아 씨의 아주 일관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인을 해야 됐기 때문이 아니고 봉인을 봉인을 했기 했기 때문에. 때문에 못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 봉인을 그냥 무슨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도 내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봉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세상에 그 중요한 문건을 이해 당사자 이익이 첨예하게 그렇게 부딪히는 문건을 재검표 1차, 2차, 3차를 봉인을 다 해가지고 그럼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봉인을 해제하는 절차를 의식을 치른 다음에 봉인을 열지 않습니까? 그거는 천대엽 씨가 기본적으로 뭐 법관 생활을 한두 해한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볼 때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왜그 절차상에서 누가 언제 어떤 지시에서 봉인이 해제됐고 그럼 봉인이 해제됐다는 것은 모두 다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손을 대실 가능성이. 예, 그 점을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분들이 결국은 지금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걸 보면은 배추잎 투표지 같은 걸 공개하지 않고 감정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럼 감정을 들어가서 무슨 일을 작당을 하고 있냐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감정의 목적물을 계속 줄여왔으니까 경남 양산을 같은 경우 19장, 수만 장의 위조 투표지가 19장 뺀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 목적물을, 증거물을 줄여놓으면 그게 모두가 다 위변조가 가능한 대상이 축소가 되니까 제가 가설을 갖고 있는 것은 아, 이 양반들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지금 재판을 끌어가고 있구나. 재검표 과정에서 증거물을 최소한으로 축소한 다음에 그것을 선관위와 협력해서 위변조문을 다 만든 다음에 바로 감정을 진행해가지고 아, 이상 없지? 끝.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이 소위 컨트롤 타워의 지시하에서 선관위와 대법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몰아갔구나.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배추잎 바로 투표지 위조가 그 자체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관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다 이제 변조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설이긴다 합니다만 그 가설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설득력도 있는데 지금 민경욱 대표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무신분립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아니, 그 소중한 증거들, 우리 시간과 비용을, 그 돈을 누가 냈나요? 제가 냈습니다. 700여만 원. 700여만 원 내고, 제발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또 모아서, 요거는 나중에 감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네들끼리 바꾸었다. 그런 의혹이 든다는 자체만으로 신뢰를 잃은 것이죠. 신뢰를 잃은 판관들에게 우리가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감정은 뭘 믿고 감정을 합니까? 아, 지금 재검표하는 것들은 또다 어떻게 재검표를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제출받은 것이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 재판을 할때 이동환 변호사가 그거 원본입니까?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그 원본입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아니, 저기 제저 피고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원본인지.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원본입니까? 이랬더니 원본은 삭제하고 사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받은 게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모르고 지금 소중하니까 이걸 나중에 감정합시다 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잘 봉인을 해서 보관해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지금 이게 위조를 다시 위조한 그런 투표지라는 의혹까지 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면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깨어진 겁니다. 감정을 수백 번 하면 뭘 하겠습니까? 진짜를 갖고 감정을 해야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데요. 인쇄가 됐다고 하면 그한 장으로 그 선거는 무효입니다. 이상한 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을 갖다가 싹 빼가지고 이게 독인지 아닌지 좀 봅시다 했는데 그걸 그냥 물로 만들어버린, 증류수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장이 넘는 일장기 투표용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따로 보지 않아도 이런 것에 투표를 했을 리가 없으므로, 다음 이런 것을 개표를 했을 리가 없으므로, 그런 것 자체가 이 전체의 연수구을 지역의 선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증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 사람들이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린 지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측이나 대법관들이 아예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 투표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검표의 본질인데, 그 재검표에서 재개표, 그게 투표지 수를 개수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감정 목적물을 확보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변조해가지고 결국은 2차적으로 그냥 그 재판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결론을 낼 그런 의도를.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하게 되면은 인천연수울 같은 경우는 그냥 재검표 현장에서 수만 장의 위조 투표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미 선거 무효가 결정되어야 될 사안인데, 그것을 미루면서 감정으로 넘겨가지고, 그럼 감정을 왜 넘겼냐?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 사람들 감정을 넘긴 거는 그게 작전이었구나. 예, 현장에서 판결을 당연히 내렸어야 될 부분을 감정을 넘긴 다음에, 감정에서 확보된 그 감정 목적물을 다시 위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재판을 그냥 왜곡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전편적으로, 이제는 뭐, 그 재판관이 무슨 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저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결론은 정해놓고 저렇게 왜곡해서 모든 것을 다 공작을 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기한 재판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당선 무효 소송. 또 하나는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당선 무효 소송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선거 무효 소송을 하는 거예요.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이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해서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 이게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해서 뭘 했냐면 당선 무효 소송. 그거는 그날 표를 이렇게 잘못된 거 빼고 이래서 내 표가 많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당선자 민경욱. 자, 정의령의 당선이 무효가 됐으니 차점자인 민경욱이 사실은 차점자도 아니죠. 알고 봤더니 민경욱 표가 더 많더라. 민경욱이 당선자다. 이렇게 하라고 두 가지의 재판을 건 겁니다. 근데 이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 부정선거표, 부정표가 나왔으니 이건 무효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은 표를 세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오늘은 당선자가 누구인지 당선 무효 소송을 가리는 날입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오늘은 당선을 가리고 내일은 선거가 아닌 걸 가리고 누가 그랬어요?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봤더니 1000장이 넘는 이상한 표가 들어왔다.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라고 할수 없으니 선거 무효! 땅땅땅!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넉 장의 표를 담은 봉투가 찢어져 있었고 하나의 테이블에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됐다고 그래서 전부 다 재투표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그 다섯 개의 사건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장수로 1000장이 넘고 해괴망측한 이저 배춘입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아 오늘은 숫자만 세고 나머지는 감정을 합시다. 감정을 하는데 돈을 또더 내세요. 예? 감정을 그러고 나서 감정해서 위험할 것 같은 것을 바꿔놓고 바꿔놓은 걸 다시 못 보게 열람등사가 안 돼요. 이렇게 해놨다가 우리들이 난리를 치니까 지금 봅시다 이러다가 가짜가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OECD 국가 선진국으로부터 분류된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불릴 수 없는 아주 후진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겁니다. 예. 그럼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이라는 것이 뭐 거의 바닥 수준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또 하나 사건이 뭐 직접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8월 30일 날에 영등포구의 재검표 과정에서 대단히 그 의미가 있는 사건이 바로 박용찬 후보가 제기한 그런 투표 보관 장소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이 직접 박용찬 후보와 함께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그날은 참관을 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패스트 트랙으로 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건물 안에 서울 남부법원, 지방법원에. 남부지방법원에서 제가 많은 국회의원,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함께 패스트 트랙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됐었는데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편의를 봐달라, 중요한 회의가 있다 해서 오전에 끝났어요. 오전에 끝나서 밖에 나가서 오전에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1시간 넘게 촬영을 허라! 할수 없다! 이래서 싸우고 결국은 이겨냈다는 소리 듣고 바깥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2시 넘게 이렇게 됐고 그 사이에 황교안 후보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루 종일 저는 바깥에서 사람들과 방송도 하고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집회를 이끌었는데